간밤에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먼저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66센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예상치는 73센트였습니다. 예상치보다도 10센트 이상 하회를 했고요. 전체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33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예상치의 매출액은 242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낸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인데 최근에 테슬라는 자동차의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출도 줄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크게 꺾였습니다. 7.6%대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보다도 17.2% 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이 크게 꺾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주주총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5% 가깝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시간외에서는 1% 가깝게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규장에서의 반응은 아직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영향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건데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3.7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3.4달러보다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5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억 4,715만 명이 기록이 됐는데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비밀번호 공유 단속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광고 요금제 덕분이다라는 이 발언이 함께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월가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부정적인 실적을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을 뒤엎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콘텐츠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어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영풍재지와 대양금속에 대해서 금융당국 측에서 거래 정지를 결정을 했는데요. 금융위원회, 금감원 그리고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를 들어가겠다라는 뉴스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사실 영풍재지와 대양금속이 이렇게 하한가에 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설이 있고요. 두 번째 설은 코스피 200 편입 전에 공매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한가에 직행을 한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설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CFD와 M&A 이후에 시세 조종 때문에 이렇게 어제 하한가에 간 것이다 라는 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력한 상황인데요. 일단 거래 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뉴스와 주가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계속해서 위니아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위니아 에이드 측에서 피보증 법인 부도가 발생됐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 부도의 규모는요, 570억 원인데 담보 제공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27.36%대인 것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일단 위니아이드 측에서는 기업 회생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만 총 3번의 부도 처리가 있었고 매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면서 전체 그룹의 신용도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위니아 전자도 법정 관리의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주가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